2024년에 개봉을 앞둔 극장판 건담 신작 기동전사 건담 히드 프리덤에 대한 정보가 차근차근 공개되는 가운데 최근 4차 PV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히드 극장판의 내용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후쿠다 감독 PV 제작 및 정보 공개를 참 영리하게 하고 있어요. 단순히 PV를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단서를 하나씩 넣어가면서 추측하는 재미를 안겨주죠. 팬이든 안티든 그냥 못 넘어가게 말이죠. 우선 PV 4탄의 내용부터 짚어보죠. 초기에 나오는 기체는 라이징 프리덤, 겔구그 메나스, 이모털 저스티스, 갸앙 슈트룸, 아마 파일럿은 키라, 신, 아스란, 그리고 아그네스겠죠. 이들은 현재 컴퍼스라는 조직의 일원인데 컴퍼스를 공격하는 빔의 색상이 녹색입니다. 적의 기체는 105 대거일 겁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PV를 보면 105 대거의 어깨에는 연방군의 마크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적은 블루코스모스일 테고, 그렇다면 이는 줄거리에서도 언급된 블루코스모스에 대한 합동 작전이라 보입니다. 블루코스모스는 시드에 나오는 단체로 키라와 아스란 같은 코디네이터를 반대하는 단체지만 하는 짓은 테러리스트와 다름이 없지요. 그들은 유전자 조작을 한 모든 것을 없애버린다는 주의인데 정작 파란색 코스모스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지요. 포토샵 등의 그림술의 힘을 빌리던가 하얀 코스모스의 줄기를 사선으로 잘라서 푸른색 물감을 탄 물에 담가두던가 아니면 유전자 조작을 하던가 인위적인 것을 증오한다면서 인위적인 것을 상징으로 내세우는 단체, 즉 현실에서 절대 엮여서는 안 되는 이상한 단체인 거죠. 이 4명은 공중에서 자유낙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의미하는데 하나는 이 기체들이 배터리 기체라는 연출이죠. 배터리 쓰는 기체는 운용이 까다롭습니다. 시드 때처럼 마구잡이를 썼다간 배터리가 금방 떨어지죠. 그래서 4명의 파일럿은 슬라스터, 번열 켜지 않고 주익으로 공력을 조절하면서 공력만으로 기체를 조작하는 겁니다. 또한 풀버스 때 예전 프리덤처럼 난살하지 않지요. 연출은 화려하지만 발사수가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어깨에 구시대 병기 아그닐 달아설 정도니 출력을 세심하게 조절하는 연출이겠죠. 또한 결국은 메나스가 빔 실드를 펴는 연출이 나오는데 이 실드도 마찬가지로 접이식으로 적의 공격에 따라서 에너지량을 조절합니다. 이렇듯 PB에 전체적으로 그들의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는 연출이 있지요. 이 장면에서는 연출의 트릭이 아니라면 아그네스가 갱슈트룸의 파일럿이라는 것은 거의 확정일 테고요. 이후 임모탈 저스티스가 빈 부메랑을 쓰는데 부메랑으로 파괴하는 게 머리 부분이군요. 갱이 105 대거의 코핏을 노린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신은 전쟁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후의 이야기, 드라마 CD 등을 보면 키라의 불사 의지를 존중하고 이를 따르려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임모탈 저스티스는 신의 기체라고 확정된 거죠. 그렇다면 아스라는 대체 뭘 타고 나올까요? 콕핏을 망설임 없이 공격하는 아그네스, 불사를 추구하는 신의 차이는 여기서도 나옵니다. 아그네스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신이 복잡한 표정을 짓는 거겠지요. 혹시 루나 마리아가 눈에 쌍신제를 켜는 사건도 벌어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 네 명이 상당한 수준의 파일럿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중 한 명인 아그네스의 성우가 바로 쿠아시마 호코시입니다. 이 사람이 맡은 캐릭터가 시드에서 사망하는 것은 거의 밈 수준이라 아그네스도 죽을 거라는 것이 팬들 사이에선 거의 정설이죠. 성우를 좋아하는 건지 괴롭히는 건지. 풀버스를 하기 전에 실드를 떼어버리길래 아무래도 배터리를 쓰는 열압한 기체니 실드를 달고는 풀버스트가 안 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바로 뒤에 날아옵니다. 즉 실드를 떼어버리고 발사하는 것 자체가 연출인 거죠. 라크스가 등장하는 장면은 PB 1편과 2편하고도 이어집니다. 1편에서는 라크스가 누군가와 악수하는 장면, 이때 시드가 발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우주세계에서 뉴타입 간의 감흥과 비슷한 연출이죠. 아마 악수한 건 옆에 있는 오르페일 텐데 그렇다면 오르페도 시드를 갖고 있다는 얘기군요. 컴퍼스가 소유한 전함들입니다. 아크엔젤 그리고 SCC-1-02라 적힌 알 수 없는 전함이 등장하는데 이름 어딘가에 미네르바가 붙을 것 같습니다. PB 3편에서는 미네르바와 비슷한 실루엣이 보이는군요. 참고로 아크엔젤은 SCC-1-01, 즉 아크엔젤은 컴퍼스의 1번 함이죠. 자, 이렇게 PB4까지 나왔습니다. 우린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키라가 속한 조직 컴퍼스는 세계 평화 감시 기구입니다.
현실에는 UN 세계평화기구란 조직이 있죠. 둘 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재 UN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살 수 있듯 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데 강력한 상임이사국들의 이권이 충돌하기 때문에 타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UN이 거의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때 UN의 참여 덕분에 평화를 되찾았기에 UN군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UN군은 상임이사국, 그것도 영향력이 있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죠. 건담 시리즈에서 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히드 극장판은 역스베샤의 21세기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저는 이 작품의 정보를 볼 때마다 역스베샤의 정보와 맞춰보게 되는데요. 역스베샤는 구도상으로 보면 지구연방군과 네오지온과는 싸움이지만 정작 지구연방 상층부는 네오지온을 우습게 본 나머지 엑시지를 네오지온에게 팔아버리죠. 즉 둘은 한 통속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WHO를 탈퇴하려 했던 이유가 경제적 이권의 권한 이슈, 즉 우리가 분담금을 많이 내는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듯 국제조직은 정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출자자를 위해 움직입니다. 아마 컴퍼스를 창립, 운용하는 자금은 파운데이션에서 나오겠죠. 이름부터가 재단 아닙니까? 달리 말하면 컴퍼스는 파운데이션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용병이며 그렇기에 라크스 일행은 아우라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겠죠. 그럼 파운데이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후쿠다 미츠오 감독은 2023년 11월 15일자 트위터에서 극 후반 체크를 했다. 모두 나와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나처럼 울진 모르겠지만 샤아가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샤아의 목적은 지구에 있는 인간을 우주로 올려보내 뉴타입으로 만들어 분쟁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지요. 길버트 드렌달은 데스티니 플랜을 통해 인간의 유전자를 해석해서 사람들의 가능성을 찾아 올바른 길로 이끌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데스티니 플랜은 지온즘 다이쿤 그리고 샤아가 주창한 지오니즘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파운데이션의 목적은 데스티니 플랜의 재래일 수도 있겠군요. 아무로레인은 연방의 속박에서 벗어나 샤아를 막기 위해 론도벨이라는 조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움직여서 샤아와 맞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로의 제약은 언제나 연방이 만들었죠. 연방이 론도벨을 이용했듯 파운데이션은 컴퍼스를 이용하고 제약할 겁니다. 공동 전선 장면에서 컴퍼스는 최신의 기사를 투입하지만 정작 파운데이션은 짐만 투입하는군요. 그렇다고 파운데이션에 짐밖에 없냐면 그건 아닙니다. 이미 초화 기체들이 포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론더벨이 태어난 계기는 연방이었습니다. 컴퍼스에게 투자한 것은 파운데이션이죠. 하지만 두 조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속박할 뿐입니다. PV 2편에선 이런 상황을 묘사한 대사가 나오지요. 人は忘れる、そして繰り返す。 僕たちは何も守れてない。物事には裏と表があるんだ。 언젠가 키라 일행도 컴퍼스를 벗어나서 파운데이션의 주박에서 벗어나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키라는 어떻게 돈과 자금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를 추구하게 될까요? こんなこといつまで続けるんすか?私も望むのです。あなたと共に戦うことを。 이게 시드 극장판에서 그려질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로써 4차 PV 분석을 마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작품은 역스베샤의 21세기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주세기 팬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는 듯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번 영상과 같이 역스베샤도 분석해가면서 시드 극장 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이후에도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비정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